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나연입니다. 네, 홍수입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은 새삼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이. 아, 나이를 또 먹었구나. 그쵸. 박범수 씨는 언제 이런 생각하세요? 뭐, 주변에서, 어우, 참 어려 보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네. 기분이 좋다가도 불현듯 생각하면 아 내가 나이를 먹었나? 그리고 뭐 어떻게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서도 다들 표정들이 씁쓸한 게 네. 아 우리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들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정말 학교 다닐 때가 참 좋았어라고 생각할 때요. 그럴 때 참 옛날을 더듬어 볼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이 그렇게 시간이 아쉬움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들 하시고 또 주변에서도 말씀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제 200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실천 못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차근차근 잘 마무리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부들의 새로운 취미 여가 문화를 제안하는 기분 좋은 월요일. 자, 오늘은요. 멋이 있고 또 맛이 있는 술, 와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요, 어떤 와인을 골라야 하고 또 어떻게 와인을 즐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부들에 의한, 주부들을 위한 주부 생활 백서는요, 12월 첫째 주 월요일인 오늘, 어떤 시간으로 채워질까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바로 이 채워도 한 2% 정도는 좀 채워지지 않는 우리 주부님들의 어떤 이 문화의 갈증을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주머니 사정 걱정하지 않고도 정말 아주 넉넉하게 양껏 배부르게 아주 배가 터지도록 영혼의 양식으로 이 배를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간인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와인입니다. 감사의 선물을 주고받는 연말 연시인데요. 그 선물 리스트에 항상 베스트 3 안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빠지지 않는 거? 네. 예. 뭔지 아시죠? 와인입니다. 네. 그 와인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이것은 목동의 한 할인 매장.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의 여인이 등장했는데요. 예리한 눈빛으로 매장 이곳저곳을 탐색하던 그녀. 잠시 후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첩보 영화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과연? 어허라! 바로 와인 매장이었군요. 그거 있어요? 아니, 그게 대체 뭔가요? 그거요, 그거. 수상하게 와인 매장을 찾아와 무턱대고 그걸 찾는 그녀, 무슨 사연이죠? 아, 오늘 신랑이랑 와인으로 분위기 좀 내볼라 그러는데 통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쪽저쪽 와인 천지, 와인 한 병 고르기. 으아, 어려워라. 세상은 넓고 술은 많다. 이름도 맛도 다양한 술의 세계. 그 중에서도 와인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이제는 한국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분위기 있고 뭐 레스토랑 분위기 생각나고. 또 맥주 말고 다른 어떤 맛을 느끼고 싶을 때 혈액순환에 좋고 뭐 잠이 잘 온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좋대매요. 우아한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맛, 건강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술, 와인. 그러나 와인은 제대로 알고 마시면 더욱 맛있다는 말씀. 오늘 와인 제대로 즐겨봅시다. 네, 와인 전문가 김준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연말하면요. 모임이 많아지고 또 모임이 많아지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술인데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 와인의 이름과 유래도 참 재밌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술 이름들이 대개가 이제 지방 이름을 많이 따는데요. 이 원료가 농산물이다 보니까 농산물의 원산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술 이름들이 되게 지방 명칭에서 유래된 게 많습니다. 이 샴페인 하면은 술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프랑스의 한 지방 이름이고 꼬냑도 한 지방 이름이고 우리 또 스카치 위스키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카치도 스코틀랜드라는 형용사형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지방 이름이 술 이름이 된 것이 맞습니다. 요즘에 보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술이야. 야, 12월 되면 이제 정말 모임에서 참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와인들을 요즘 참 많이 즐겨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 와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주 문화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술로서 저는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너무 폭탄주에 빠져가지고 음주 문화가 좀 어지러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와인은 마시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성격으로 봐서 과음을 좀 피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 농도가 적절해서 천천히 취하면서 즐거운 기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와인으로 대화를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까워지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작업용으로서는 이 와인이 아주 좋은 겁니다. 네. 뭐 꼭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업이라는 게 어떤 그 남녀 간의 작업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그 조금이라도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술이 바로 이 와인. 말씀하셨지만 이 폭탄주 꼭 남성분들이 이상하게 드시다 보면 넥타이가 목에 있다가 머리 쪽으로 가시는데 사실 와인 드시면서 이 넥타이가 머리 쪽으로 가는 건 그런 분은 못 봤거든요. 아무래도 좀 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일단 원샷 이런 거가 될 수가 잔이 없잖아요. 커서 힘들죠. 네. 근데 이 와인을 마시는데도 매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음주 그렇죠. 매너요. 예.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특별한 음주 매너는 없고요. 이 상대방에게 이 신뢰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만 마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와인 쪽이 복잡하게 된 게 이 테이블 매너 플러스. 네. 또 와인 테이스팅, 감정하는 법을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와인 마시는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인이 복잡해진 겁니다. 보통 잔을 잡을 때 위에 잡으면 체온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올렸다 내렸다 한 1, 2초 걸리는 순간에 온도 안 올라갑니다. 외국 사람들 보면 다 밑을 잡질 않고서 되게 위에들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스팅을 할 경우에는 잔을 아래쪽을 잡아야 되죠. 이건 사무적이고 와인에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그 부분을 혼동을 많이 합니다. 와인을 마시는 목적은 즐거움이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테이스팅, 감정하는 것은 사무적인 일이니까 규격에 맞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스팅 전용 잔이 이렇게 돼 있죠. 국제 규격입니다. 이건 되게 잔을 또 이렇게 잡지도 않고 이렇게 잡습니다. 되게 건성 잡으시네요. 건성. 예. 예. 이렇게 해서 색깔 보시고 흔들어서 향 맡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테이스팅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 차려놓고 와인을 즐겁게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그 격식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와인을 가지고 한 병을 놓고 상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인은 격식으로 마시는 술이 아니고 지식으로 마시는 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 한번 강의를 듣고 나서 와인 전문점을 갔더니 거기 그 일하시는 분께서 테이스팅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라기는 하는데 글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갖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저는 조금 좀 어색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것도 그냥 뭐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하게? 예, 원래 이 먼저 테이스팅을 하는 이유는 이 와인을 우리 손님들에게 따라도 좋은가? 그거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원래 유래는 옛날 성주들끼리 전쟁하다가 화해하는 마당에서 여기 독약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내가 먼저 마실 테니까 안심하고 너도 먹어라.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되냐면은 보관이나 뭘 잘못해가지고 혹시 와인 맛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